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차질 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차질 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은 남유다 왕 아마샤 왕, 그의 아들 아사라 왕이죠. 아사라 왕. 그 아사라 왕이 성경에는 우시아 왕이라고도 이름이 달리 표현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동명, 아니 1인 2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라 왕, 우시아 왕 같은 말입니다. 이 왕이 16살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상당히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했다 하고 그 아들 요담 왕, 오늘도 나오지만은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가면서 그 아들 요담 왕이, 요담이 왕이 되어서 왕의 그 별궁에 있는 우시아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왜 2세란 말이 붙는다는 말씀드렸죠? 처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장군 여로보암 해서 왕국이 분열될 때 나왔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거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그 왕이 아니라 새로 출현한 왕이라 해서 여로보암 2세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6개월 동안만 통치를 했어요. 짧은 기간이죠. 반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역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왕조를 뒤집은 거죠. 우리가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것처럼 왕조를 바꿨는데 역성, 성을 가는 역성혁명이 살룸을 통해서 일어났다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말씀드릴 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은 14대라 하는 말이 나오죠. 14대. 제가 그 본문을 읽어 드릴 텐데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데 왜 14대, 14대일까? 14대일까? 사실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 그 계산을 해보면요 20대가 넘습니다. 20대가 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4대라고 했을까? 왜 이 14대를 구집할까? 구약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사도들도 12명이기 때문에 12이라는 숫자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 14대로 나누고 이 14대를 고집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왜 14대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모두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철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이 히랍에서 왔는데 게마트리아라 이렇게 게마트리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문자로 바꾸고 이런 것을 보고 게마트리아라 하는데 여러분 이 영어로 데이비드 다윗 얘기했는데 다윗 데이비드 다비드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다비드. 이 다비드라는 이 알파벳이 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합해서 전부 다가 뭐냐면 14입니다. 14. 다비드란 숫자가 그런 거예요. 다가 뭐냐면 달래, 사람 다거나 바브 여섯. 그다음에 달래, 다비드. 여러분 이 셈조권은 다 아랍어도 그렇고 아람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위에서 좌로 나가는데 이 모음이 거의 생략이 돼 있어. 모음이 표기가 안 됩니다. 모음은 그냥 관습상. 그래서 한글이 위대하죠. 한글은 모음을 총하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소위 셈조권은 이 모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익숙하게, 그래, 꾸랑 같은 경우에만 모음을 표현해서 총하게 읽히지, 보통 언어는 모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습관으로, 관습으로 해서 자음만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음만은 다, 비, 드. 이렇거든, 다. 그러니까, 디귿자가 나오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달래. 비는 바부. 달래. 이게 4, 6, 4, 14가 되는 거예요. 14. 그래서 오늘 14대라 하는 말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14라는 말은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또는 다윗을 암으로 드러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다면은 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촉보를 표현하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표기하기를 원할까 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럼 왜 마태가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촉보를 표현했냐 하면은 구약의 예언들은 무엇을 나타나면은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예언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틀림없이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뿔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아이나 어린이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누구에게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을 기술했냐면 유대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예언인 다윗의 뿌리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언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왜 14란 숫자를 마태는 고집했을까? 이 14란 숫자는 다윗을 나타낸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를 나타내는데 왜 이 마태는 다윗을 고집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태복음 그 배경이 누구냐면은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배경을 가진 독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증언하기를 목표를 두고 쓴 마태복음인데 그 배경이 그들은 무슨 인식을 하냐면은 메시아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 하는 것을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는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더 은혜가 되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고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이 유다왕 본문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왕 아사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라는 이 왕은 우시아라는 왕과 같이 1인 2명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시아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5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할 때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아 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사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16살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통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안정적으로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사실 이스라엘에는 가장 안정적인 나라예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오랫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배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 남쪽은 또 바로 아사랴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됐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5장 2절에 나오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왕의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면서 오늘 열왕기 하는 열왕기서는요 그 우시아 왕 소위 아사랴 왕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대목을 빼뜨리지 않고 꼭 했다는 겁니다.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는데 왜 여호와께서 우시아 왕을 치셨을까? 왜 여호와께서 아사랴 왕을 치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시아 왕은 나라가 강성하시자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나병 문둥병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 하반절에 쭉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마음이 생각이 교만해지면은요 말이 교만하게 나갑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건데 이 우시아 왕이 아니 세상들이 하는 그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딱 막아서면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랬다니까 화를 냈어요. 19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러니까 그 일을 막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면서 나병이 문둥병자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생김으로 그 인생이 이제 왕궁에서 그 백성을 치리하지 못하고 별궁에 사람과 떨어져 별궁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 이야기를 오늘 소위 우시아 왕을 그 치적을 이야기하는데 빼지 않고 딱 기록했다, 특별하게 기록했다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 누가 나오냐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 이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죠. 이 스가랴는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샬룸이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나오죠.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할 말씀이 12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 나오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 4대를 지내리라. 그래 보십시다. 내 자손이 4대를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는데 그 4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는 예후가 아모리 왕조를 뒤집고 역성혁명을 일으켰죠. 예후.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 두 번째가 요아스.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있고 이스라엘 왕에도 요아스가 있고 그 남쪽 유다 왕에도 요아스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네 번째가 오늘 6개월 동안 통치한 스가랴. 이렇게 4대랑 4대. 4대. 그래서 예후 왕조는 그의 후손 4대를 이어가다가 소위 살룸의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본문 12절까지 있죠. 그리고 뭐 왕의 이야기 단순히 나오는데 여기를 읽다가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되고 인상 지어진 것은 뭐냐면 차질 없이 성취되는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정도로 열왕기하 15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딱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뭐라고 한다면은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럼 제가 설명드렸죠. 예후 왕조가 예후 이후로 4대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과연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진 때를 향하여 갑니다. 때로는 이게 아니지 않냐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느린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진 때를 향하여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응답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텐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은 없으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녹두리처럼 기도했는데 여러분 녹두리처럼 기도한 내용도 응답되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어느 날 젊은 시절 아니 언제 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기도실에서 녹두리처럼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녹두리처럼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네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란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녹두리처럼 기도한 내용도 이렇게 들어주시네 하는 것을 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민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탄복과 이런 간증과 고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고 찬찬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는 이러한기서의 이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격과 또 도전과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 북왕국에 있는 한 왕에 있는 간단한 말씀, 남왕국에 있는 한 왕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로 찬찬하게, 치밀하게, 느린 것 같지만은 아닌 것 같지만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니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 그 이상으로 잔잔하시고 찬찬하시고 세밀하시고 구체적이시고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은 다 사연이 있는 물질임을 하나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땀이 배어 있고 그리고 정성이 배어 있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드리는 그 신실한 의지하는 마음이 배어 있고 또 우리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삼하는 그런 믿음도 배어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이 헌금을 주께서 열납하시고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교회들 어른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마음은 원이로되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늘 온라인에 의지해서 예배당에 한번 나갔으면 좋을 텐데, 나갔으면 좋을 텐데, 내가 예배당 한번 나가보고 주님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젊은 날의 유혹과 젊은 날의 미혹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뿌리치고 주님이 영원한 줄 믿고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바라보고 성가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속해서 애썼던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과정도 보면은 그 저녁 노을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처럼 그들의 여생이 아름답고 찬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들 자손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구나 하는 그 증거를 그들의 자식들, 그들의 손자, 손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24시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며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